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실 때 이미 소문이 그곳 사방에 퍼졌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을 가르치셨고 여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란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실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자 그 책을 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그것은 노예들이 해방하던 희년의 날과 억눌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회복의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실 것이라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참된 안식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참된 안식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만 섬기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따르는 자에게 참된 복음, 자유, 눈뜸,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메시아를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이방인들을 언급하여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의 사렙다 과부와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껏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정 민족이 아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늘 필요한 은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 주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사렛 사람들처럼 내가 저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과소평가해서 버린 사람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도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도 직위도 능력도 아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가난하고 눈멀고 눌린 자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 대해 이웃에 대해 가진 평가가 있고 또 고정관념이 있다면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만나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족과 또 이웃에게 편견 없이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늘 생각하고 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라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